the Force. Diego Maradona가 세상을 떠났네. 여기 BBC 뉴스에 나온 바에 의하면 풋볼 레전드 디에고 마라도나, one of the greatest players of all time, has died at the age of 60. 6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전 아르헨티나 공격형 attacking midfielder니까 공격형 미드필더 겸 감독, 부에노스아이레스 자택에서 심장마비를 일으켰고 알코올에 의존해서 치료를 받을 예정이었다. 이렇게 나와. 마라도나가 아르헨티나 선수지. 그런데 영국과는 뭐 축구 팬들은 많이 알겠지만 떼어놓을 수 없는 선수지. 그 1986년 월드컵에서 우승했을 때 8강전에서 잉글랜드와 붙었잖아. 거기서 그 유명한 핸드 오브 갓, 신의 손 골을 넣어서 영국이 떨어졌지. 그러고 나서 영국은 또 사실 그 다음 월드컵인가? 그 다음 월드컵에서도 승부차기로 뭐 졌나, 연장전에서 또 졌나 하잖아. 아르헨티나하고는 굉장히 인연이 깊지. 또 여러분이 많이 아시다시피 포클랜드와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전쟁도 있었지. 그래서 이렇게 인연이 참 깊지. 마라도나, 아르헨티나는 영국과. 한국도 1986년 이 월드컵 때 첫 경기를 아르헨티나랑 했어. 그때 3-1로 졌지, 한국이. 하나 재밌는 게 여기 오비추어리, 그 우리말로는 부고, 아르헨티나스 플로우드 풋볼 아이콘, 아르헨티나의 결함 있는 축구 아이콘, 이렇게 보도가 된 거야. 아르헨티나, 자기 나라에서 아르헨티나의 결함 있는 축구 아이콘, 아르헨티나스 플로우드 풋볼 아이콘. 재미있지? 어쨌든 죽은 사람인데 사실적으로 보도를 했다는 게. 그리고 여기 보면은 An Extraordinary Life in Pictures, 그림 속에 아주 특별한 삶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알베르토 페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3일간의 애도 기간을 말했다, 선포했다. 브라질의 전설 펠레가 트위터에 정말로 슬픈 소식이다. 나는 위대한 친구를 잃었고 월드는 전설을 잃었다. 언젠가 하늘에서 같이 공을 찼으면 좋겠다. 당시 1986년 월드컵 때 잉글랜드 선수였던, 이때 득점상 받았지. 6골로. 게리 리네커, 포머 잉글랜드 스트라이커, 앤 마치 오브 더 데이 호스트 게리 리네커. 지금 그 주말마다 여기 국내 리그 소개하는 마치 오브 더 데이, 그거 진행하는 아주 명진행자지, 게리 리네커. 내가 여기 99년도에 오자마자 봤는데 정말 진행 말도 잘하고 굉장히 잘해, 이 사람. 이 사람은 by some distance, 그러니까 거리를 두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 이거지, 자기와. 거의 틀림없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라고 얘기했다고 한다. 맨 아래 사진을 보면 PSG에서 지금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하나인 네이마르, 어릴 때 사진을 찍었네, 네이마르가 마라도나와. 자, 이렇게 영국과 아주 악연이 깊은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를 대표하는 축구 선수 마라도나가 60세의 나이에 죽었다. 이렇게 화려하고 돈이 많고 했는데 환갑도 못 되고 죽네. 아, 우리나라 나이로는 뭐 환갑이겠구나. 60세니까. 허무하지. 이 세상은 오래 사는 게 최고라고 하잖아. 지금 코로나, COVID-19 다들 조심하시고 세상을 건강하고 즐겁게 오래 행복하게 사세요.